4월 29일 금요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. 영상은 있는데 소리가 없는 바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냥 기억나는 대로 시세 얘기를 하고 할 건데 혹시 빠뜨리거나 잘못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. 감성돔 이거 15,000원짜리네요. 그 다음에 제빵어 23,000원, 4kg 이상은 23,000원, 4kg 미만은 22,000원. 한성통상입니다, 지금. 한길통상. 그다음에 돔은 가성비 돔은 16,000원. 별도 멘트 없을 때는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. 하고 돔이 좀 크고 요거는 19,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농어는 2만 원, 22,000원 크기에 따라서 가성비 농어는 16,000원 킬로에 약 2킬로 나가는 거. 능성어 22,000원. 그다음에 거제숭어가 한길통상은 11,000원 또 다른데 9,0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말이 사이즈하고 많이 안 나올 때는 그 경매 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활성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가게가 비싸다 싸다 이거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경매가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좀 있으면 나올 건데, 여기는 지금 그 방열 중인 거죠. 지금 방열 중인 것 같다는 거고. 방열을 완전하게 해줘야지. 회가 제대로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갑오징어는 오늘 좀 올랐다 그래요. 작은 거는 6,000원, 그다음 7,000원, 좀커 보이는 거는 15,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. 마리당. 지금 경매장에서 들어오는 참돔이네요. 아주 깔끔합니다. 양식, 참돔 양식은 거의 일본산이 많은 것 같아요. 감성돔 젓가루 나온 거는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, 엊그제 나왔던 벤자리도 일본에서 나온 거죠. 벤자리 너무 커봐야 뭐 400g, 300g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. 지금 이 갑오징어 이게 6,000원짜리, 오른쪽 저기 가운데가 7,000원, 그 다음에 요 밑에 저 크기, 저기 원래 큰데 15,000원, 요거 두 마리 10,000원 좋은 거. 지금 여기는 신길 신일 요 도미 19,000원 지금 보여줄 거예요. 19,000원짜리 19,000원 깔끔하고 좋아요. 여기 한 3kg 그래 나갈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심아지 3만 원, 돔 요거는 65,000원, 돌돔, 그다음에 도다리, 그다음에 강도다리 2만 원, 요거 16,000원짜리 농어. 강도다리 2만 원, 거제숭어 여기 9,000원. 요 씨알도 좋고 여기 좋았는데 늦게 나온 것들이 더 비싸진 것 같아요. 경매가가 요거 2만 원짜리, 아 저기 15,000원짜리 도다리. 자연산도 오늘은 조금 오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민어, 횟값 민어가 15,000원 오늘. 신일 수산이었어요.
여기는 돼지 수산인데, 찍어발이가 여기는 많은데, 항상 뭐,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부시리가 10,000원, 그다음에 제빵어가 16,000원, 이 털개 요거는 1.3kg 나가는 거는 7만 원, 그다음에 55,000원 좀 작은 거, 한 800g 요래 나가는 거, 대게는 45,000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찍어발이, 제빵어, 부시리 10,000원이라고 그랬고, 제빵어 16,000원 뭐 요래 하는데, 찍어발이는 아무래도 뭐 보는 데서 닥친 거 아니면 조금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를 미리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죠. 숭어가 늦게 이거 좀 잔숭어인데 이거 키로 5,000원이라고 그래요. 근데 너무 잘아요. 뭐 500g도 좀안 나갈 것 같아요. 늦게 경매 후반에 좀 이렇게 싸게 나올 때는 상당히 있는데 그때 갔다 놓은 것 같아요. 요건 좀 늦게 찍은 겁니다. 부시리, 아까 10,000원이라고 그랬던 부시리. 그다음에 저기 약간 노란색 도는 거는 제빵어. 제빵어가 부시리보다 일단 나오는 거는 적어요. 제빵어도 원래 아주 큰 사이즈로 자라는 거라는데,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는 자란 것 같지 않고, 아직 철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돼지 수산이야. 돼지 수산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지고 있네요. 좀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. 찍어 놓은 거 저거는 뭐 10,000원에서 뭐 15,000원 사이 뭐 이래 있는데, 사이즈 따라서. 그다음에 방어가 완도 양식은 25,000원, 26,000원이라고 하고, 키로에 제주는 한 2만 원, 22,000원. 자연산은 3kg, 아주 큰 거는 지금 16,000원이라는데, 좀 작은 사이즈가 더 비싸요. 그건 왜냐하면 살밥이 좋고 그렇다는데, 자연산은 지금 알처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오복 상회인데, 오복에 요거는 요 가격표를 이렇게 써놓고 항상 이렇게 파는데, 다른 데는 뭐 써놓지는 않았어요. 지금 오늘은 특징적인 게 앞에서 빠졌는데, 쥐치가, 오늘은 자연산 쥐치가 나왔어요. 자연산 쥐치가 뭐 마리당으로 치면은 상당히 뭐 200g, 300g 뭐 요렇게 크고 작고 뭐 이런데, 키로에 15,000원에서 2만 원 뭐 요렇게 팔더라고요. 뭐 사이즈나 이렇게 활성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산이라고 그럽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그 활의 가격은 어디나 좀 비슷해요. 조금씩 뭐 1,000원 뭐 2,000원 이렇게 차이는 날수 있는데, 그거는 그 경매 차나 아니면 그 사이즈, 활성도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, 뭐 같은 주위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활어 전문점이기 때문에, 어떨 때는 여기에서 요게 좀 싸게 보일 때 있고, 그 다음에 요 가격에서 싸게 보일 때가 있지, 전반적으로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안 해요. 그냥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시다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가는 그 활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은 되지, 뭐, 꼭, 어디가 싸다, 비싸다,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찍어 보내는 데는 전부, 좀 이어 쥐치 보여드리고 있는 게저 크고 저런 건 좋죠. 저렇게 행서, 활어들은 대개 이래 보면은 사이즈가 클수록 비쌉니다. 같은 것도. 특히 그게 차이가 심한 게 돌돔 같은 경우는 3kg 때는 13만 원까지 나갔대요.